안녕하세요. 공병기TV 김명지입니다. 야, 바르셀로나 큰일 났습니다. 메시가 드디어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야, 이 발표가 아니잖아 이거 완전히. 콤보지.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 기간에 대한 건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동 연장되는 옵션이 있고 그 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6월 10일자로 되어 있던 메시의 계약서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연기돼 8월달까지 왔잖아요. 근데 8월달에 이제 통보를 했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니다, 연장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메시의 입장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인 전이니까 오히려 6월 10일자로 메시가 계약이 끝났으나 경기를 안 됐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바르셀로나 나쁜 놈들이에요. 바르셀로나 첫 번째, 바르토메오 회장 보듯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야, 계속 뭐 지금 뭐 부딪혔죠. 두 번째, 발베르베 감독 내보내고 키케 세텐 감독 영입하는 거 납득 못했다. 세 번째, 시즌 거듭할수록 영입은 다 실패하고 경쟁력이 잃었다. 아마 세대 교체에 있어서 메시가 원했던 선수들이 아마 못 들어왔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겠죠. 네 번째, 도움이자 절친인 수아레즈에게 쿠만이 나가라고 한 것과 그 방식, 2, 3분 정도 짧은 전화에 화가 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쿠만 감독이 돌아오면서 수아레즈에게 전화를 2, 3분 정도 해가지고 야, 너 나가 필요 없어 라고 통보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쿠만 감독이 제시한 프로젝트에 확신을 못 갖고 나이 먹기 전에 우승 더 하고 싶음. 요거는 약간 다른 게 쿠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메시에게 지금부터는 특권은 없다, 원팀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메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긁은 거죠. 이제 뿔난 겁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독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메시가 구단에다가 팩스로 통보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기분도 나쁘다라는 표현일 텐데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설명을 했다면 아마도 메시의 마음을 조금이나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제스처가 될 텐데 바르셀로나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팩스로 답장을 했죠. 뭐냐고?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연장 계약했다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구단은 연장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볼 때 지금부터는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자존심을 긁는 순간부터는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메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스포츠 산업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메시가 만약에 팀을 옮길 때 1년에 유니폼 100만 장 판다 안 판다? 제가 볼 때는 팔 수 있다. 그렇다면 정품 유니폼 한 장 14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장 팔면 1,400억. 아마 순수익이 50% 되면 이것만 해도 메시의 연봉은 나온다. 만약에 300만 장 팔면 대박입니다. 두 번째, 입장료. 제가 볼 때 평균 2만 원 올라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입장을 못 하지만 정리가 되면 5만 명 구장에 2만원씩 올라가면 홈경기 60경기 중에 30경기, 챔스까지 치면 30경기 되면 되죠. 순이익 300억 올라갑니다. 이건 순이익입니다. 기본적으로 5만원 하던 입장권이 7만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MD 상품, 제가 볼 때 하루에 1억 이상 팝니다. 그러면 365억 곱하기 2년 730억 됩니다. 와우. 그 다음에 중계료 가죠. 중계료 제가 볼 때는 온 나라가 다 삽니다. 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1, 2년 차 때 아마 급상승할 거예요. 그렇다면 구단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중계료 파이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최소 500억 이상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이거는 진짜 미니멈으로 잡았어요. 100억짜리 스폰서 5개가 붙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500억인데 그럼 2년 동안 100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계산하니까 거의 뭐 1조 가까운 수익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 현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네시스 6천만 원 정도, 뭐 이것도 뭐 작게 잡은 거예요. 꼴랑 7전 때 팔면 42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이익 10% 잡죠. 그러면 7만 대를 팔면 4200이 떨어지는데 메시를 이용한 마케팅 스포츠 산업을 접근하면 제가 볼 때 전 세계 7만 대 팔립니다. 아르헨티나 제가 볼 때 한 5만 대 팔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4200억 투자할 만 한 거죠. 제가 볼 때 한 10개 구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EPL에 한 3-4개 구단, 그리고 프랑스 한 2개 구단, 이탈리아도 호날두가 가면서 누렸던 시장성을 확인했으니까 한 4개 구단 정도가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전북현대, 웃지 마세요 전북현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마케팅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적으로 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이유로 메시가 제일 잘 어울리는 팀이 이 팀이다라는 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둥둥. 자, 제일 가능성 있는 팀은 맨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맨유 그리고 리버풀 그다음에 PSG는 왜 되기 힘드냐에 따른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유 미들라인에서 3명의 선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그바 잔류 거의 확정났죠. 그리고 페르난데스 거기다가 메시까지 가게 되면 너무 중첩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메시에 대한 기대치는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버풀, 야, 가능성이 열려있는 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클롭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메시의 축구 철학이 일맥상통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클롭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12에서 13km를 뛰어내야 됩니다. 근데 메시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 한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뛰어내기에는 힘든 것이죠. 그리고 PSG, 야, 근데 늘 아쉽죠.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구단인데 축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명문, 역사를 봤을 때는 메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된 계기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르셀로나 구단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첫째였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감독 선임에 대한 건데 일단 이것부터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르디올라 감독과 메시는 축구 철학의 공통점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티키타카의 시작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메시의 궁합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를 위한 축구팀을 만들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을 경기장에서 쏟아낸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감독과 선수 간의 신뢰가 확실하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었죠. 맨시티는 큰 구단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구단이고요.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거둬들일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구단입니다. 무대가 어디냐? EPL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투자와 영입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정리되면서 메시가 챔피언을 향한 발걸음, 그리고 메시를 위한 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시가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적을 많이 해봤지만 큰 구단의 좋은 감독 밑에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것보다 선수에게 더 중요한 동기부여는 없어요. 근데 이런 자극들이 메시에게는 또 다른 활력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 이적 첼 때 포인트 50개 이상 넘어갑니다. 지금 메시때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는 확률 10%입니다 그렇지만 메시를 담음으로써 제가 볼 때는 다음 시즌에 40%까지 올라갑니다. 뭐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우리 우승한다 그랬지만 100%가 아니라 한 40% 50% 정도 됐었잖아요. 이런 확률을 맨시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필 가게 되면 관심이 또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에 최후로 메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열 손가락 안에 손흥민도 들어갑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또 한구장에 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본다라면 꽁명지 TV도 대박입니다. 야, 근데 민지가 가서 잡으면 더 좋잖아. 와, 대박이다 이거.